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지난 땡스기빙 연휴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달 첫째 날입니다. 아마 이번 달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요. 저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24시간 함께 지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가정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도 갖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과 소망도 세워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 한번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55장인데요. 아마 익숙하지 않은 찬송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참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고 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가사 첫 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주님 모신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언제나 나의 가정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우리 가정은 주님 모신 가정이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축복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다.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구성한다. 결혼하기 전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가장 강하게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이 소망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결혼하게 되어서 가정을 꾸미게 되면 내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 주님을 모신 가정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배우자도 믿음의 사람을 바라는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결혼한 이후에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신 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다른 종교를 내가 가졌을 때는 이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하는 게 뭐 하나의 종교 예식이고 의식이고 그거 좀 내가 거기 다녔더니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 어떤 나의 변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 때문에 나도 변하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꼭 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문구나 어떤 의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내가 또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나의 삶의 이 주변까지도 다 변화시키게끔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 싶고 또 그분이 내게 주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내가 지금 함께 사는 나의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가족들도 이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도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 영혼을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복음화, 우리 뭐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무릎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함께 영원히 주님과 살며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 얘기하면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저 인간하고 내가 또 저 천국까지 가갖고 살아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그러려면은 뭐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고 정말 내 것 아끼지 않고 남에게 상대에게 다 줄 것 같은 마음, 뭐 그걸 사랑이라고 해서 결혼하는데 사람의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성품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 죄성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또 세상 문화와 접했을 때 타락시키고 또 아름답게 꾸며진 가정 안에도 어둠의 그림자를 드러지게 하는 그런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지내면서 스트럭을하고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다투고 뭐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가정 안에 그런 다툼과 나눔과 또 서로에 대한 체념과 이런 것들이 자꾸 커져갈 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내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크기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연습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사랑은 자꾸 줄어들고 그 외의 것들이 너무나 커진 것 때문에 가정 그 자체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자체에 대해서도 마음에 조금 상함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느끼게 된다면 내가 처음에 이 가정을 얻기를 원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그를 위한 나의 진정한 희생 정말 아름다운 고귀한 희생의 마음으로 가족 구성 모두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기까지의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뭐 사랑하기도 그 아까운 시간인데 뭐 미워하며 살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거의 60대 70대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큰 인생에서 그런 것들 다 겪어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그 미움이나 다툼이나 서로에 대한 증오의 마음 이런 마음 갖고 시간을 보냈을까? 이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겪을 것은 또 겪게 되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온 가족이 또 어떠한 일 때문에 또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부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주셨을 때 심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더 풍성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니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내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 두는 내 마음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큰 사랑으로 가득 차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또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는 기도의 무릎으로서, 자녀들은 미래에 하나님을 향해 사용될 도구로서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달 시작,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정말 가족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 이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또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24시간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정말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24시간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 부분, 또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아쉽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이 기간을 주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을 모신 가정인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 또 결혼한 이후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소원을 가졌던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 사랑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예수님의 고귀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즐거이 기꺼이 가족을 위해서 베푸는 우리 모든 구성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무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번지고 있지만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가정의 문설주를 발라주셔서 어둠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다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